아, 왕이지 집자 선교서인데요. 이 행선은 늘 제가 말씀드렸죠, 평소에. 개 목걸이, 개를 그 목걸이에서 끌고 다니듯이, 붓을 그렇게 끌고 다니면 참 좋습니다. 정말에서, 그걸 이제 연사라고 그러죠. 연결되는 부분. 와서, 이렇게 가고, 이런 식. 그러니까, 보이진 않지만, 이런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,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. 놈자도 마찬가지겠죠. 놈자 할때 이것도 10, 10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하나는 밑으로 이런 식. 그러니까, 이 예술의 정의는 정 아니게 해서 정같이 보여줘야 됩니다. 그래서, 받아주고, 이런,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모든 연결되어 줘야 됩니다. 원소사 세자도 마찬가지겠죠. 쭉쭉쭉 올라가면 다 보여줘야 돼요. 고적자도 하나, 다 틀리죠. 이런 방향. 그 다음에, 이것, 이것, 이것. 또다 틀리고요. 그런 거꼭 주의해 주시고. 대도 마찬가지겠죠. 방향 전환해서 쭉 빼주고. 여기서도 끝은 항시 직선을 빼주시고. 그 다음, 이제 교도 마찬가지고요. 받아주고, 받아주고, 쭉쭉쭉쭉 올라가서. 예준아, 지혜는 마찬가지겠죠. 요런 것은 방향전환 해주고, 여기서도 방향전환. 여기서 방향전환해서 끝을 쭉 해주시고. 이때 기운이 끝까지 쭉 전달되어 줘야 됩니다.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